오늘 발표될 제목은 황국의 홍익인간경영사상과 고조선 맥국으로 본 세계 문명과 화난 문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황국이라고 하면은 약 한 1만 년 전에 우리 고대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국이 현재 고대 문명으로 잘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그 고대 문명, 세계 문명으로서의 황국 문명이 이제 더 연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황국 하면은 또 홍익 인간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고조선 단군 왕검의 홍익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황국에서 환인천재께서 신시의 환웅천왕에게 내려주신 건국 이념 경영 사상이 홍익 인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시에서 홍익 인간 정신을 구현할 때 구현한 것은 이제 제세이화죠. 제세이화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포념지표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고조선에서는 홍익 인간 사상이 없었느냐? 그건 이제 기록에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환난고기에 보면은 고조선에서도 홍익 인간 사상의 기록이 쭉 있습니다. 그것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대진을 지나서 이제 대한민국 우리 그 교육법에 나와 있는 홍익 인간 사상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익 인간 정신이 황국에서 신시 고조선을 거쳐서 고구려 대진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1만 년 내려오는 홍익 인간 정신이다 있죠. 건국 이념이자 경영 이념이자 또는 인본주의 사상이다 있죠. 그랬을 때에 맥국도 우리의 아주 전통적인 고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게 맥국도 역시 우리 역사에서 분명하게 편수가 되고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안 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국과 예국, 그다음에 이제 그 맥국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춘천이죠. 그래서 이제 춘천하고 연결해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맥국 마케팅 또는 춘천 마케팅 문화 마케팅을 통해서 맥국 역사가 좀 더 분명하게 우리 국사에서 편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맥국이 중요한 것은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맥국 예국 특히 시경에 나오죠. 한호국, 한국, 우리와 같은 그 한국이 시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만 이제 그 시경에 나와 있는 한호국은 그러니까 이제 주 무왕의 제후국으로 나왔습니다. 그 한국이 한후가 이제 또 이제 그 다스리는 나라가 예국 추국과 맥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후가 다스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추국과 맥국 그러니까 한국이죠. 한국의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설랑설래가 역시 많은데 그건 그렇게 설랑설래할 게 없고 시경에 그 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를 보고 하는데 그 시를 보면은 지금 한국, 추국, 맥국이 어디 있었느냐? 섬서성 그러니까 서안 지역에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 항하강의 중류입니다. 중류. 중류고 그 밑에 한수가 있습니다. 한수. 그 이제 장강의 상류가 한수인데 그 한수 사이에 한후국과 추국과 맥국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경을 보면 나옵니다. 그럼 뭘 보면 되느냐 하면 양산. 시경에 보면은 양산을 찾으면은 그 세 나라의 위치가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원 지역에서 출발한 한국과 추국, 맥국 또 맥국과 이제 예국은 떠질 수가 없죠. 그 이제 예맥이 같이 나온다 합니다. 예맥국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 나라 내지 네 나라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은 위치가 분명한데 그 이제 그 사서라든지 여러 기록에서는 그 나라가 이동을 한다 이거죠. 그 제가 연구한 것은 주로 그 이동 분야를 많이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하면은 황하강을 따라서 쭉 동진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산서성 하남성을 따라서 쭉 올라와서 하북성 그 지금 북경 지역이죠. 중국 기록에서는 어디까지 나타나냐 하면은 중국 기록에서는 이 예국이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났냐 그러니까 하북성 지금 북경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천진 북경 천진 그러니까 북경과 연접하고 있는 것이 탁주입니다. 탁주 탁주는 뭐 아시는 분은 아주 그 유명한 지역입니다. 뭘로 유명하죠? 신라가 탁주에서 출자했다. 연의 탁주에서 출자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이미 신라의 최치원 선생님입니다. 최치원 선생이 그 신라는 탁주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다시 찾아보니 그 최치원 선생이 말씀하신 것은 신라 탁수 출자론인데 제가 그 신라 탁수 출자론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 탁수가 이제 지역이 넓잖아요. 넓은데 그걸 또 줄이면 탁주입니다. 탁주. 탁주는 지금 북경 밑에 현재 그 도시에 있어요. 탁주 중에서 어디냐 하면은 한성. 한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주위를 탁수가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님이 말하는 탁수가 말하자면 지금 그 탁주시 탁주시를 의미하지 않느냐. 그 탁주시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천진 쪽으로 보면은 한성이 있었다 이죠. 한성. 한성시가 있었고 그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북경 밑에 랑방시 한촌으로 그 지명이 남아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줄여서 제가 이제 5번 논문에서는 신라 탁주 한성 출자론이다. 그랬었습니다. 결국 북경에서 출자했다 이 말이죠. 북경 출자하면서 몇 국도 같이 이제 그 지역을 통과해서 만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만주로 이동한 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규원사와 규원사에 보면은 만주 송화강에 몇 국이 근국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쭉 따라가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춘천에 그래서 이름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그 기록보담도 춘천 지역에 내려오는 오랜 전승에 따르면은 외가 춘천에 있었던 몇 국에서 출자했다. 그렇게 기록이 나옴 기록과 전승이 나옵니다. 우리 사서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일본에서도 그게 이제 팔판신사. 팔판신사가 그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92페이지 첫말을 보겠습니다. 92페이지 첫말을 보면은 이 연구의 목적 그 밑에 보세요. 이 연구의 목적은 황국의 홍익인간 경영 사상을 통하여 신시 고조선 몇 국을 거쳐 대한민국까지 관통하는 1만 년 경영 사상과 건국 이념을 살피보고 또 고조선 몇 국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 황하 중류의 하남성 서문 지역 그리고 섬서성 한성시에서 출자하여 북경 송화강 춘천 일본에 이르기까지 건국하였음을 밝히고 그리고 고조선 맥국 문화 마케팅으로서의 춘천 문화 마케팅 전략의 핵심 방안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맥국이 국사와 인류사에 차지하는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 그다음 그 옆에 페이지 보면 한국에서 대한민국까지 홍익인간 경영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유사 고조선에 기록된 고기에 보면 여기는 분명히 환인천재께서 환웅천왕에게 홍익인간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죠.
그걸 이제 받아들인 것이 신시의 화농천왕이시다 이죠. 그래서 그 기록은 이제 봉기, 그러니까 제왕운기에 인용된 봉기에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아는 문제니까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96페이지, 96페이지 보면은 포년지표가 나옵니다. 그냥 제사 이화다, 홍익인간이다 이게 아니고 거기 포념지표가 있는데 일신강충 승통광명 제사 이화 홍익인간 이 단계가 네 개의 단계로 나옵니다. 일신이 나의 깊은 마음 속에 혹은 나의 머리 속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이 광명에 통한다 이죠. 그게 승통광명입니다. 나의 본성이 광명에 통해야 된다 이죠. 통한 연후에 뭡니까? 제세 이화다 이죠.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린다 이죠.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런 연후에 뭡니까? 홍익 인간이다 이죠. 이게 이제 포념 지표에서 정계와 회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통 광명을 해야 제세 이화를 하느냐?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교리를 더 공부를 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자, 포념지표는 16자인데 이 16자가 결국 이제 우리 고대 천신교를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통광명까지는 뭡니까? 불교로 보면은 상구보리고 제세이화부터는 이제 하화중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제 성통광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이제 별도의 공부와 수련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신시 홍익 인간 경영 사상 쭉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문제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고구려의 홍익 인간 경영 사상도 살펴보고 대진의 홍익 인간 경영 사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교육법의 교육 기본법에서 나타나 있는 홍익인간 경영사상을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만 년 우리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으로서 이제 면면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익인간 이 이념이 건국 사상이 교육 기본법에 들어가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뜻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은 또 좋은 기회가 올 걸로 보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표 1에서 제가 그 지금까지 나왔는 주요 홍익 인간 기록을 다 망라를 해놨습니다.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홍익 인간 경영 사상의 현실적인 의미는 뭐냐? 이인위본이다 이죠. 이 이인위본은 요 근래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강조돼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 이 이인위본이 당군 세기에 나온단 말이죠. 이 당군 세기 보면은 행촌 이암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천지 이인위본 위방지도 이식위선이다라고 육세 당군 달문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인위본이 사실 그 중국에서 최근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당군 세기에 나온다는 사실. 그럼 중국에서는 이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오느냐? 그 보통 중국에서는 이제 삼국지, 삼국지에서 그 유비의 말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유비가 말하기 전에 관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번 이 연구를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인위본이다. 그런데 이인위본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근본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106페이지 보면은 석유황국 중부차서은이다. 옛날에 오래전에 황국이 있었는데 그 국민들을 부유하고 또 많게 해야 된다. 그게 황당 곡에 두 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 인간의 현실적 의미는 역시 부차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고조선과 맥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을 계승한 것이 맥국이다라는 것이
제왕궁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우리 기록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109페이지 보면은 당군 세기에서는 뭐라고 되었냐면은 이 맥국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거기 보면은 두지주 예읍이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그 추장 소신몰이를 참수하고 그 이후로 소신몰이 이름 따서 그 나라를 우수국이라고 했다 이죠. 여기 보면 이제 예읍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예읍. 그러니까 예읍과 예국, 그다음에 뭡니까? 맥국이 이제 같이 있다 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소신몰이라든지 우수국은 우리나라 춘천을 의미한다 이죠. 춘천이 또 맥국 아닙니까? 그래서 예읍과 맥국이 이제 따라서 나오는데 그 지도에 우리 고지도에서는 111페이지 거기 보면은 맥국이 춘주에 있고 우두산 그렇죠 강릉에 예국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기록에서 그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맥국은 황하 중류에서 하북선과 송화강 춘천 일본에서 건국에서 쭉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논어라든지 중국 기록을 가지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시경과 서경에서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그 114페이지 114페이지 보면은 혁혁양산 유전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의 위치를 알면은 이제 한우국과 추국 맥국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 있죠. 요 양산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섬서성 건능 여러분 가보신 분 있을 겁니다. 당고정과 척천무후의 능이 건능이죠. 이 건능이 있는 산이 그 산이 양산입니다. 그 양산이 바로 섬서성이 있다 있죠. 그러면은 그 시경의 기록에서 맥국과 추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양산 근방에 있었다 했죠. 그 섬서성이 있었다는 거죠. 맥국이. 그런데 그 시경의 기록이 이제 자꾸 이제 양산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양산도 이동하고 맥국도 이동을 쭉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쭉 논문에 썼습니다. 오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특히 그 11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맥국 제한수 동북 지근우연 멸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국이 한수 동북에 있었는데 땅이 옛나라에 가까워져서 멸해졌다. 그래서 이 멸지의 이 주어 동사가 애매하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연이 맥국을 멸한 것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맥국이 연을 멸한 것이 아니냐. 그 주어 동사로 봐서는 맥국이 주어가 돼야 된다 이죠. 연이 주어가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은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경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맥국은 어디에서 나타났냐 하면은 하북성 북경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제가 122페이지에 썼는데 우리 그 기록에서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협야후 혹은 합야후 배반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제 합자가 또는 협자가 그게 이제 사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인이 섬자가 될 수가 있다 이죠. 그럼 섬자가 되려면 사실 들립자입니다. 섬자는 들립자고 합자는 이제 사람인자인데 그 합자와 섬자가 혼용이 된다 이죠. 중국에서 그 중국 지도를 보면은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베후, 협야후라고 부르는 배반이 실제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섬야후다 이죠. 그럼 섬야후라면은 뭡니까? 중국, 섬서성에서 출자했다 이죠. 그러면은 섬서성은 섬의 서쪽이다 이죠. 그럼 섬이 있었던 원래의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하남성 섬현입니다. 하남성 섬현. 그래서 그 점을 제가 강조를 해서 맥국이 배반이 중국의 섬서성에서 출자했다 하는 것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쭉 넘어가는데 그럼 그것뿐만 아니고 125페이지 보면은 일본 서기, 일본 서기에서는 신무천왕, 신무천왕의 어릴 적 이름이 협야다, 협야. 그래서 우리 환당고기하고 일치하는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단순히 전승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환당고기와 일본서기를 깊은 구조에서 이해를 하면은 그 협자가 섬자가 되면은 그 실제 맥국에서 출자한 것이 입증이 될 수가 있다 이죠. 그래서 이 기록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좋아할 수 있는 기록인데 다만 일본 분들은 신무천왕을 역사로 안 보고 가공으로 본다 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연구한 것은 쭉 동천을 했는데 왜 동천을 했느냐? 왜 했겠습니까? 기록에서는 또 뭐 중국의 어떤 연구자는 흉노 그게 허미죠. 허미. 허민에게 밀려서 동천을 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홍익 인간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천을 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2분대로 예예. 예. 이해되겠습니까? 우리가 홍익 인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근데 그 널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 이 세상 끝까지 말한다. 이 세상 끝까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맥국은 그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동진을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섬자와 협자가 혼용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중국 지도에 보면은 그게 실제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도를 고지도를 그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33페이지 보면은 그 중간 약간 좌측에 보면은 거기 그 섬주라고 있죠. 섬주라고 있는데 실제 한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인으로 되어 있다 있죠. 혹시 보이십니까? 거기 왜 그 강이 있고 섬이 세 개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들립자로 써야 되는데 사람인으로 썼다 이죠. 중국에서도 고지도에서 다 혼용이 되고 있다 이죠. 우리가 협야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섬야후가 맞다고 볼 수가 있고 그건 물론 이제 어느 게 맞느냐 우리 사람인이 맞느냐 중국 들립이 맞느냐 하는 것은 뭐 앞으로 또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섬과 협이 혼용이 되고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출자한 일본. 자 맥을 실제 그 사전상에서는 137페이지에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맥입니다. 우리는 이제 없어졌는데 고대 기록에서 남아있고 그 사진이 그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필리핀에서 본 맥 도자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춘천 마케팅에서 춘천 문화 마케팅에서 맥을 좀 신성한 동물로서 캐릭터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제시하면은 세계적인 문화 문물이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맺는 말입니다. 한국의 홍익 인간 경영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맥은 동진하였고 우리도 그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가열차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